지금은 돈이 일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 프로젝트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투자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스타트업의 탄생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도권의 탑다운식 시스템으로는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그만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웹 3.0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 개인이 맞춤형 정보를 받아서 직접 자기가 분산 투자하게 되면 훨씬 그 쉽게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일단 스펙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안정화 시켜놓고 내가 좀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하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상장 기업을 초기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스펙을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아,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코너. 저는 몇 주 만에 이 코너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늘 기다려지는 코너죠. 와, 어떻게 한 분이 저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그 지식이 그냥 지나쳐 갈 만한 그런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에도 요모조모 쓸모가 있는 그런 지식이라서 더욱 값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투자 바이블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래는 제가 이 주 MC였는데, 네. 그죠? 네. 우리 이 프로가 욕심을 내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님이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께서 가끔 유머를 치시는데 제가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 지적하는 경향이 그렇군요. 있는데. 이 프로의 유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 김프로, 정프로 정도밖에 없으니까 마음 편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워낙 또 제가 바쁘니까. 예. 예. 어떻게 뭐 코로나는 아직은 안 왔다 가시죠? 학교 가셨죠?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죠, 뭐. 아니, 안 왔다 가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가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증상이 좀 있어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예.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네요. 예, 일단 전반부에는 네. 좀 이제 신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후반부에 조금 이제 매크로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성질을 이용한 컴퓨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0과 1 사이에 무수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0.1과 0.9 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네가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네. 그 중간에 약간 애매모호한 형태로 많이 수많은 그런 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커다란 장점인데 네. 이런 걸 양자의 중첩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중첩. 중첩.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 성질 덕분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병렬로 연결을 해 놓으면은 더 커다란 정보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네. 게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 양자의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멀리 그 두 개의 어떤 상관성이 있는 정보인데 그걸 멀리 띄워놓으면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게 가끔 안 끊어지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노이즈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걸 그럼 끊어야 좀 그래도 깔끔한 그런 정보 처리가 되는데 이 끊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양자라는 게 극저온 상태,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잖아요. 그때 양자 활동이 활발해요. 예, 근데 그럼 이제 일반 컴퓨터는 뭐 상온에서 가동이 돼야 되니까
좀 양자 활동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되려면 이 네. 과거에 있던 수많은 얽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서 그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관건이고 이제 이걸 위해서는 계산 능력이 더 확실히 증폭돼야 된다. 뭐 이런 네.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주행 환경, 아 지금 어떤 사태이다 하는 거를 기계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능력이 커질수록 이제 뛰어난 센서들이 뭐 개발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 양자 컴퓨터를 이 리스크 관리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이게 사고로 연결될 것 같다는 걸 금방 알아채자 뭐 하는 뭐 그런. 사요. 그래서 만약에 경고등이 뭐 이제 다 터진 다음에 들어온다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물 네. 인터넷이 되면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좀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서 빠르게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제가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이걸 해독하기에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좀 잘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전을 내는 그런 물질을 찾고 싶은데 수많은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바닷가의 그 이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게 계산 능력이 빨라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역시 엔비디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GPU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상화폐 채굴하시는 분들이 이 GPU를 병렬로 딱 놓고 계산을 굉장히 빨리 예. 하는 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전에 뭐 원래 이제 그 GPU는 컴퓨터 개발하는데 게임 개발하는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이게 GPU가 있어야 이거 저기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 채굴하는데 다 들어갔다. 막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 3차원 입체를 입체 화면을 가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병렬로 나열해서 이제 계산 능력을 딱 증폭시켜야 되는데 네. 이 엔비디아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칩 디자인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양자 컴퓨터 그 순수 업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온큐라는 업체가 있어요. 나스닥 상장이죠, 이게. 예, 나스닥 상장이 돼 있고 슈퍼노바 파트너스가 만든 스펙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를 상장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펀드가 어떤 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이 그 일종의 우회 상장의 도구로 쓰는 건데 스페셜 예.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라고.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 예. 인수 회사 뭐 이런 예. 건데 이거 아주 그 양자 컴퓨터 회사들만 모아 놓은 그러한 그 이 스펙이 이 슈퍼노바 파트너스가 만든 스펙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순수 업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그 퓨어 플레이는 아니지만 구글의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소프트웨어 부문인 샌드박스 AQ를 최근에 분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별도로 상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샌드박스 우리나라에 있는 MCN 업체 샌드박스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미국에. 예. 그다음에 이제 하니웰이라는 센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양자 컴퓨터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하니웰이 PER이 24배고요. 하니웰이 주로 뭐 발전 예, 그런 설비도 뭐 많이 그런 거 설비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뭐 데잖아요. 이 실내 어떤 온도 센서 그러니까요. 업체 뭐 이런 예. 거 많이 했었죠. 네. 이미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있으니까요. 좀 안정적인 수익도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배당 수익률 2% 정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체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비상장 업체로는 이게 QC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수혜 업체들을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 풍부해지고 특히 이 고속 충전 인프라가 보급돼서 어디서나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게 된다 그러면 이 복잡한 계산이 가능한 스마트 솔루션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렇겠죠.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
그러면 계산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엔비디아 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했죠. 안 돼버렸죠. 예,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투자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회사가 예. 좀 쉴 때 사는 예. 것.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실패하게 된 건 이제 예, 독점 방지를 예, 위해서 맞아요. 각국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이 안 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SK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예, 풀을 구성해서 엔비디아 저 뭐죠 암을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 나온 것도 좀 특기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반도체 업계로서는 비교적 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네, 그럴 수 도움이 있을 되지 겁니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산업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뭐 항암은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됐다. 예. 아, 이제 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뇌 관련 질환이죠. 그러니까 암은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보통 뇌 관련 질환은 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발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 보지 못했던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 항암에서의 지금 관심은 지난번에 잠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면역이 암세포를 볼 수 없는 것 예. 그런 이 숨은 암세포를 콜드 튜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면역이 분간할 수 볼 수 있는 그런 암세포는 핫 튜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콜드 튜머를 어떻게 핫 튜머로 바꿔주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면역이 장님인데 면역에다가 어떻게 눈을 달아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관심이 주로 남은 것 같아요. 이 항암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 저기 암세포를 좀 잘 체포했으면 좋겠다. 네.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방해하는 인자가 CD47이라는 인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억제해서 좀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CD47을 억제하는데 항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항체에는 FC라는 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CD47도 억제하지만 우군, 그러니까 다른 면역세포를 같이 체포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항체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단백질을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적으로 달라붙는 그 단백질을 개발해서 쓰자. 근데 단백질의 문제는 이 암세포에 잘 못 달라붙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해서 네. 좀 잘 그러니까 풀로 잘 붙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연구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랩지노믹스의 자회사인 스타트업인데요. 그러니까 큐로젠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얘네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이 데이터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거기서 그 결과가 좋으면 네. 의미 있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한편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처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T세포하고 NK세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암 환자의 그 몸에서 이 저기 T세포하고 NK세포를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 중에 암세포랑 잘 이 특이적 반응을 보인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라는 거는 이 암세포와 한번 좀 쌓아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골라서 더 강하게 싸워라 하는 그런 신호를 줘서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게 예. CAR-T나 CAR-NK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차세대 CAR-T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근데 지금의 방법보다는 한마디로 암세포로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냥 더 과감하게 공격하도록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면역이 암세포를 잘 못 찾으니까 네. 그냥 비슷하면 때려라. 뭐 이런 그 시그널을 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암세포일 확률이 높은 것을 한번 골라내 보자. 그리고 잘 그걸 골라내고 찾아내서 그냥 뭐 때리는 과감하게 때리는 뭐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가는 기업은 이제 캐리보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가 있어요. 시총이 한 7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인텔리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유전자 편집하는 업체로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지난번에 김 프로님이랑 진행할 때 한번 말씀드린 그렇죠. 거는 한번 말씀하시죠. 이 저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약물을 환자의 그 장기 환부에 정확하게 딜리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기술 수출을 뭐 했다가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약품의 네. 사실 저 라이센스 아웃도 사실은 신약 이라기보다는 그 딜리버리 시스템 그것도 그런 굉장히 쪽이 커다란 굉장히 큰 산업이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도 사실 그 유전자 편집, 유전자 예. 가위를 어떻게 보내느냐 네. 뭐 그러한 연결도 많이 했는데 그 유전자 편집이 지금 CAR-T에도 저 응용돼서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텔리아도 한 시총 7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은 스타트업에 머물러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유용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진짜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내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이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 근데 이런 장내 미생물은 이 뇌질환 관련 그쪽에 좀 유망한 신약 소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세포라는 게 되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독성이 강한 약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죠. 예. 미미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일단 환영받고 있다. 특히 뇌라는 게 뇌세포라는 게 되게 다양한 기능이 서로 몰려 있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어느 부문에 선택적으로 딱 때리려면은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컨트롤하는 게 훨씬 그렇군요.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한 회사 중에 HEM 파마라는 데가 있다고 몇 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장내 미생물 통제를 통해서 우울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거 지금 임상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pre-IND는 끝났고 이게 이제 임상이 들어가면 아마 이상부터 들어갈 거예요. 네. 일상은 사실 독성을 보는 거고 이상이 이 효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미생물이라는 거 독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지금도 암 환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뭐 해결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항암 연구는 비교적 많이 좀 진척이 된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치료 기능이 네. 예,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가정에서도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최근에 암발병을 하신 분이 있어서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좀 고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투여하니까 네네. 상당히 빨리 그래요? 예, 네. 약효를 보고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환자가 많아지면 뭐 그러겠죠. 그런데도 이제 표준화돼서 네.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항암 연구는 많이 진척이 됐는데 뇌는 네. 아직 이 초기 분야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unmet needs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아직 해법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뇌세포가 섬유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브로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섬유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피부에 딱지가 앉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랑 비슷 뇌에 이제 그렇게 생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 뇌세포 간의 연결 그 시냅스가 끊어지겠네요. 예, 예. 잘 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뇌세포의 섬유화를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 그런 걸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세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네. 그런 기능들이 아직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에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예, 요거를 이제 개발해 했는데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안 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성과를 못 내는데 예. 아, 그렇다면 아직은 알츠하이머가 좀 멀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다른 질환으로 좀 바꿔서 해볼까? 예.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섭죠. 뭔지 아세요? 알죠. 예. 예, 이게 이제 조현병이 저런 거잖아요. 뭐 갑자기 그 본인이 뭘 하는지 인식을 못하고 예.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김프로님 그러면은 저를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호예요. 근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는 그냥 노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신호하고 이 노이즈를 구분 못하는 게 그게 조현병인데 이제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걸로 이 기전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카루나 세라퓨틱스라는 곳인데 여기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에. 시가총액은 그래요? 5조 원이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상장사 중에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이 스케일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그 증진시키는 뭐 한 2년 됐나요? 천랩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랩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의 천종식 교수님이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창업을 해서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CJ의 CJ에서 인수가 핀수를 당하셨더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이 미생물 같은 경우도 미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잘 정의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회사고 나중에 한번 이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각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진짜 그 지금 바이오의 차세대 기술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 이 RNA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데인데 그 업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사볼만 아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 바이오 업체 솔직히 실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능력만 있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하여튼 뭐 HM이라는 데는 사실 아까 제가 왜 이걸 창업을 시켰냐면 이 유럽에서 주로 미생물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라는 게 홀차페르라는 사람인데 홀차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어떤 잠재력은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배터리군요. 예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해서 좀 관심 많거든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 이런 게 뭐 폭등을 해버리니까요. 제가 이거 지금 창업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창업 시킬 때 좀 같이 좀 어떻게. 네, 그럽시다. 네. 그래서 이 저기 테슬라의 그 품질 보증 기간이 4년 5만 마일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보면 배터리에. 예예. 예.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테슬라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이 8년이에요. 4년이 아니고 그리고 10년, 12만, 15마일, 10만 마일, 12만 마일, 15만 마일로 이렇게 더 확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좀 더 지연될 수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기차의 속성상 지금 가전제품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차라는 거는 기술의 진보가 그래서 빠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제품 딱 나오면 바로 구닥다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품질 보증 기간이 좀 지나면 좀 폐차 처리되는 전기차가 많을 텐데 거기서 배터리만 딱 뜯어가지고 재사용을 할 것이냐? 그러진 않고 다 스크랩 시켜버리고 거기서 이 배터리에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를 이제 추출해서 그런 재활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다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만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용량이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진다고요. 1년에 이론적으로는 2.3%씩 수명이 짧아진다고요. 그러면 테슬라 보증 기간이 8년이잖아요. 2.3 곱하기 8. 그러면은 한 8년 지나면 얼마 정도로 배터리가 이제 그 늙을까? 그러면 한 20% 정도는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 땅을 채워도 전기를 채워도 한 80% 정도까지밖에는 안 차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테슬라는 이제 70%의 용량을 보증해 준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충전 습관, 운전 습관에 따라서 더 배터리가 빨리 늙을 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수명을 축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열이에요. 열. 배터리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BMS에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도록 노력은 하는데 예.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 좀 늙어가는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잦은 충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충전 시마다 그러니까 충전한다는 얘기 전기 전류를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전기차가 출시될 때 충전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몇 번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완충을 했을 때 네. 뭐 한 500km 간다. 네. 근데 이제 490km 딱 쓴 다음에 네. 충전을 또 완충을 하고 이런 습관이 좋은 거지. 한 네네. 200km 남아서 계속 충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는데. 예예. 그러면 예. 아무래도 배터리가 더 빨리 노화된다. 그렇습니다. 예. 충전의 횟수와 그렇죠. 관련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충전할 때 만땅을 채우지 않고 한 80% 정도 채운다. 그럴 때는 한 뭐 배터리를 한 2,200번 정도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틀 만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4,400일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200번 충전하는데 이틀마다 네. 충전한다. 그럼 네. 4,400일을 배터리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12년이에요. 네. 4,400일. 근데 매일매일 충전한다. 그럼 2,200일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6년 쓰는 거죠. 6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뭐 매일매일 충전할 일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없을 뭐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장거리 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기차가 좀 불리하다. 하기야 영업용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충전할 때 100% 충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땅 채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그 전기가 바닥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0%까지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약간 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 충전, 그러니까 만땅이 쉬어졌다는 얘기는 이 전극 중에 그 양극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온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렇군요. 완전히 바닥났다는 얘기는 완전 방전된 거니까 음극이 다 달라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극이라는 게 이 이온이 리튬 이온이 붙어 있을 만한 그런 면적의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온들이 다른 이온 위에 그렇겠네요. 붙어요. 다른 이온에 위에 붙고 그럼 마치 피노키오의 코처럼 쭉쭉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가지처럼 막 이렇게 쭉 자라는 거죠. 그러다 분리막을 뚫어요. 폭발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덴드라이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모든 이온이 100% 딱 충전돼 있다가 이제 차가 가게 되면은 이온이 쏠리죠. 그러니까 와 하고 이제 그 음극 쪽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항이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전기가 20% 남으면 이제 충전해라. 그리고 충전할 때도 100%까지 채우지 말고 80% 그럼 횟수를 많이 치워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런 이 컨트랙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쪽 얘기 들으면 횟수가 예, 늘어나고 맞습니다. 횟수를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생기고 이 배터리의 이 사용에 이렇게 이제 그 이 제약 조건들이 많다 하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이제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60%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20%에 채워가지고 80%까지 채운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더 문제가 좀 심각하고 아하. 그리고 또 그런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꼬박꼬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빨리 늙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이 운전 습관에 따라서 배터리가 빨리 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저 급가속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운전 습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아까 제가 습관이 안 좋다기보다 운전 자체를 잘 못해요.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드라이브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요. 자동차 업종 하셨잖아요, 참.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예. 예. 그래서 좀 그때 차를 배워가지고 차를 좀 급하게 모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리튬 이온이 빠르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의 내에 그 열 발생은 이온 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이온이 빨리 튕겨 나가면은 그만큼 열은 많이 발생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배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열을 받을수록 우리 몸처럼 노폐물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맥경화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 더 급가속을 한다. 그럼 더 빨리 늙는 거죠. 그러다 혈관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보통 제가 이제 어떤 리포트들을 보면은 배터리 용량, 배터리 수명이 한 80% 정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은 배터리가 급격히 노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지금 이 운전자들의 충전이라든가 운전 습관을 감안했을 때 네. 그 8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몇 년 지나면 떨어지느냐? 한 5년 정도 지나면 떨어진다는 아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단기적으로 이제 좀 가시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설명이고 테슬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품질 보증을 위한 배터리 용량을 70%로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트랙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한 80% 미만으로 가면 거의 사용하기 좀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70%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증하러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쓰기 어려워서 좀 바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좀 노리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80% 미만으로 떨어질 때 한 번 굉장히 자주 이제 충전 주행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주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약간 좀 약간 영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네. 참 근데 이 그 내연기관 차나 이 배터리를 쓰는 차나 운전 습관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예. 습관 좀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사실 그렇게 운전하면 위험해요. 예, 이제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습관, 나쁜 습관이 이 들지 못하도록 평소에 이렇게 조심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저 교수님 모시는 차는 아드님이 좋은 차를 사주셨으니까 뭐 그냥 막 뭐라도 성능이 워낙 좋은 차니까. 아 이거 뭐 사고 나서 죽는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네 예. 아들 뭐 더 훌륭한 아들 있으시잖아요. 저 아들 없어요. 딸인가요? 딸입니다. 예. 원래 딸이 효도는 더 하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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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폭을 상회한다. 그럼 일단 거품으로 보죠. 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뭐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특정 부동산의 용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가치가 상승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건 그냥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진다. 이것도 일단 비슷한 맥락의 거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물론 이제 은퇴 인구가 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안정되고 배당이 높은 그런 가치주가 인기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걸 전문 용어로 클라이언트 이펙트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가치주가 사실 포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성장은 별로 좀 없는 기업이고 그렇죠.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는 거는 역시 좀 아니 근데 가치주의 그 개념 정의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 현저히 싼 주식을. 네,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가치주가 그렇죠.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이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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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수요가 방어적이고 예. 배당을 많이 주는 걸 뭐 가치주라고 얘기는 그런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네. 뭐 또 경기에 그렇게 연관되지 않은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져도 예. 그 성장 그 잠재력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 그 거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성장 잠재력 평가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성장주의 거품의 증거로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이 투자 자금의 활용처를 잘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스타트라는 핀테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장된 지 14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예, 근데 4억 불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순간적으로 떨어진 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평가됐다고 이제 그 경영진이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젊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보다 투자 수익률 즉 ROIC 높은 걸 못 찾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기회를 잘 못 찾는다. 그럼 이건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은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이건 진짜 뭐 생산적이지 못한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1920년대 주가 거품은 생산적이다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라디오라든가 TV 그다음에 항공 서비스 전기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도 이것도 이제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렇죠.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놀라운 기업들을 잉태시켰기 때문에 생산적이다. 예. 그러나 그 이전에 도산한 기업들은 그냥 거품으로 끝났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품이지만 어쨌든 너무 일러가지고 그냥 거름이 되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품으로 끝나느냐 성공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네가 지금 당장 투자할 곳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그대로 견인할 수 있겠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르지 않고 예.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달림을 확인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기차를 통해서 약속했던 수익을 잘 딜리버리하면서 초고속 위성 통신 등 미래 그러니까요.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부분의 R&D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그 한편 미래 기술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산업도 너무 이르지 않은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의 정밀기계, 정밀화학업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은 실적을 이미 내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외 같은 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실행시켜줄 수 있는 로보틱스 하드웨어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독일의 정밀기계 업체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일본 정밀기계 업체들 뭐 포너기라든가 뭐 마작 그다음에 뭐 야스카와 이런데 지난번에 고마츠 이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비즈니스도 있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예. 비즈니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친환경을 위한 그 나노 신소재 같은 거, 뭐 촉매를 만드는데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나노 신소재 네. 이런 정밀 화학 업체들 일본의 후지찌라는 업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R이 17배고 배당 수익률 1.2%인데요. 예. 굉장한 경쟁력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 쪽으로 얘네가 어떻게 이제 이 성과를 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 조금 약간 찝찝한 거는 엔화가 계속 절하되잖아요. 일본 주식 사도 되느냐? 엔화가 요즘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뭐 계속 이제 미국은 긴축을 네. 하는데 뭐 그 BOJ라고 하죠. 일본 중앙은행은 네. 뭐 그걸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캐션 마크다. 못 한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너무 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고금리도 이제 그 못 버틴다는 거죠.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워낙 뭐 국가 채무가 워낙 이제 커졌으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김 프로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역시 수출 경쟁력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근데 무역 역조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네. 뭐 동안. 이제 에너지 네. 수입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엔화가 절하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 달러를 갖고 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회복, 그 리질리언스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엔화 가치 복원 능력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좀 사보는 살아.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군요. 뭐 믿고 있고요. 민간 가상화폐가 그런 거품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공화당 의원이 이 가상화폐 거래나 뭐 네. 그 이 사용자 같은 것들을 당국에 다 보고하라. 근데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 그 가상화폐 상품을 개발한 이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조사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이 법안을 철회하라. 라는 그런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이건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이제 증권관리위원회 SEC는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걸 갖다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96년에 이제 통신 예절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Communication Decency Act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제정된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이 어떻게 인터넷 사업을 하면 된다 하는 기준을 찾았으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세계 인터넷을 정복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SEC가 이런 이 규정을 마련해주면,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 가상세계라든가 디지털화폐의 복도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나는 거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이 법, 제가 기억하는 이 법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어떤 인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도 안 되게끔 그렇게 된 네. 거가 네. 아마도 네. 그 페이스북의 본격적인 네. 예, 비즈니스의 확장을 가능케 해준 예. 그런 거라고 한번 들어봤는데 네, 네.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영역의 확대가 얼만큼 계속되고 그게 사실 미국 주가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테크 기업들이나 또 뭐 우리나라도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각광받고는 있는데 야 어떻게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거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거냐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가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을 규정해 주는 게 결국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원천 기술이라는 게 미국의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게 미국의 패권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인플레이션 네. 얘기 좀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인플레가 아직도 굉장히 뭐 치명적으로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비 효과라는 게 작은 날개짓이 폭풍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무엇을 증폭시키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인플레가 증폭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 당시에 세계적으로 작황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예. 푸드 크라이시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인도 같은 경우에 수출을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내 쌀이 모자란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약간 선제적으로 불안하니까 쌀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곡물을 얼마큼 나눌 것이다라는 거를 인도도 알았다면 합의가 가능했다면 그러면 뭐 우리도 뭐 얼마큼 수출해도 된다 이런 계획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쟤는 뭐 따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도 이제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우리만 네. 뭐 이렇게 생각. 어떤 그 불안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범들이 모여서 말을 맞추면 어떤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수들이 어떻게 나올지 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좀 뭐 좀 줄이기 위해서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죄가 네. 다 드러난다. 이게 네. 죄수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처럼 공급망이 무너지는 쇼크도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감이 더 증폭돼서 지금처럼 인플레가 치솟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안감이 좀 진정될 경우에 거품은 의외로 좀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자재발 인플레를 우려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족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나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그냥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너희는 배럴당 $50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프라이스 캡을 씌우는 거죠.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그게 제재 일환으로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로 이제 군 자금이 축적되지도 않을 거고 예. 에너지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견되는 그런 위험들, 그러니까 뭡니까? 뭐 치킨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이 충돌해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한 놈은 피할 죽을 때까지 하죠. 그게 예. 치킨 게임이잖아요. 아 예. 근데 일단
치킨 게임에서 그렇게 무승부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견된 재앙이 닥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 보유국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그 자원 국유화를 많이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원이 국유화되면 이제 공급망 붕괴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페루 같은 데가 이 세계적으로 구리 생산 2위국이에요. 예. 그리고 구리뿐만 아니라 뭐 철, 납, 아연, 뭐 망간, 금은, 그러니까요. 히토류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옛날에 은광이 페루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난 네. 그 그죠? 유럽으로 또 중국으로. 예. 거기에 약간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국토를 유린했다. 그래서 예. 더 국유화를 한다. 막 이런 아하.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좌파 정권이 이제 자원 국유화의 움직임을 보였었죠. 예. 예. 근데 최근 그 대통령이 좀 탄핵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거의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여기에 저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페루 광산 채굴이 GDP의 10%고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규제가 돼 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보면은 페루 통화 가치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 이 좌파가 광산에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들이 너무 이제 그 기우가 아닌가 이 자원 국유화라는 것도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께서 빅 스윙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저 자사주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투자할 건 없다. 뭐 이러더니 최근에는 두 가지 그 종목을 크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쇼크 초기에는 워렌 버핏이 거기에 피해주, 그러니까 항공주라든가 미국 은행주를 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 일단 빨리 판 건 잘한 거죠. 네네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네. 반면에 지금은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거는 그렇게 코로나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가치 투자자로서 지금은 한번 저점으로 생각한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에너지 관련주를 크게 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저기 옥시덴탈인가요? 예예. 예,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알레그 한인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1년 됐나요? 미국 그 자본으로서는 굉장히 의외의 투자를 했는데 이토추 상사라든지 미쓰비시 상사 같은 네. 일본 상사 업체들을 네, 네.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그때 참 희한했거든요. 왜 뜬금없이 일본 상사지? 그랬는데 네. 이런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되게 그 유연하더군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네, 자원들도 그렇죠. 많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참 대단한 해안이다 이런 얘기를. 예, 그 상사라는 게 굉장히 디펜시브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자금 투입, 그러니까 ROIC가 좀 높은 네, 그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입맛에는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안정돼 있으면서도 네. 예, 그러니까 저평가가 보였나 봐요. 예. 자원도 많이 갖고 자원 채굴권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갖고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실물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살상의 문제가 정말 비인도적인 문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확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오늘 그 녹화 기준으로 오늘인데 송솔나무 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희 3프로 상담소에 두 번 출연하셔서 정말 엄청난 연주 실력을 보여준 플루리스트거든요. 피리를 보신 분인데 우크라이나 접경지 폴란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구호하고 하는 활동을 해서 저희가 연결해서 3프로 상담소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셔서 의미 있는 구호 활동 자금도 만든 바가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지역의 어떤 국지전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던데요. 글쎄요, 이제 이런 게 어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기존의 예. 질서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뭐 각자 도생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디커플링이라는 예.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게 뭘 시사하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블랙록의 래리 핑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전쟁도 사실 다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 미국이 모든 나라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중심 역할을 못하니까 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세계가 이제 미국의 통제 속에 한 경제처럼 뭐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비교 우위를 극대화시켜가면서 그동안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공급망을 소비지 근처로 재구성한다. 네, 그래서 결국 큰 경제에서 작은 경제들로 쪼개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 거 포기한다. 그리고 싼 인건비도 포기하겠다. 뭐 중국의 인건비도 포기하겠다. 대신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공급의 안정, 공급망의 안정뿐만 아니라 네. 자국 고용의 안정성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실된 효율성을 어디서 만회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주는 어떤 혁신에 의한 효율성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제 단위는 작아지지만 이제 그 디지털 가상 세계는 오히려 더 통합되어 갈 것이다. 네. 거기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심화되어 갈 그렇겠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효율성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이 지역화되는 만큼 디지털 세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빅텍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겠네요, 가질 아무래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도 좀 작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아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예. 솔루션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이제 이 대중교통 전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에 미국도 아마 도시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에너지 쇼크로 인해서 이제 그 도시와 도시는 고속철 KTX 같은 거로 이제 연결을 하고 도시는 작아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걸 카쉐어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이제 도시 내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쉽게 렌트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기다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오겠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배터리의 한계가 지금 이 주행 거리가 짧다는 건데 도시가 작아지면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스마트한 구조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온 오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선호냐 아니면 회피냐 하는 건데 과거에 위험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 뭐 자금이 가치주에서 신기술 성장주로 이동을 하고 네. 동시에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신흥국은 리스크 온 상태에서 탈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소비자 근처로 이동할 경우에 이 신흥시장에 있었던 그 대규모 생산 설비가 부실화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 구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화 가치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근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생산이나 마케팅보다는 핵심 이 R&D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4차 산업혁명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이 피었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R&D 중심인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자기네가 만드는 물건은 그냥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해요. 걸작이다. 그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안 사줄 수 없다. 네.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밀어내라. 그리고 안 팔리면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생산을 조정하든 이런 태도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케팅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예. 양만 만들겠다. 만약에 소비자의 필요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재고도 조금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몸집을 가볍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만들겠다. 그래서 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고 미국은 밀어내서 푸시 시스템 예. 예, 이렇게 이제 좀 나뉘었었는데요. 1990년대는 일본을 배우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일본의 그 생산 시스템이 탁월하구나. 막 이런 생각인데 그렇죠. 뭐 식스시그마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맞춤형 소비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이 혁명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가가치를 견인하는 거는
혁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투자의 초점도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기술 그쪽에 둬야 한다. 특히 이제 지금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잉태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신성장 기술주라는 쪽에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해 놓으면 사실 메인스트림을 놓쳐버리는 그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약속하는 것들의 진도가 지금 몇 퍼센트까지 와 있나 그리고 나머지 진도를 잘 완성시킬 수 있나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 최근 들어서 그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텀을 두고 거의 대부분 리세션 경기 맞아요. 침체가 왔다라고 하니까요. 네네.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번에는 예외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쳐 올라가면서 역전된 거기 때문에 아마 하락하면서 역전되는 상황하고는 경제를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2019년 4월에도 그 장단기금리 역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실 리세션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요즘에 나타나는 거하고 구조가 다르, 근본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2.45%, 10년물 금리는 2.38%,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그렇죠. 네,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2년 내에 지금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 리세션이 왔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공포스러운 거죠. 장기금리라는 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사용하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경기로 접어들면 금리를 낮춰줘도 투자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부실 기업도 발생하죠. 그럼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 금융기관 할 거 없이 급전을 얻으러 돌아다닌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치솟는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인구 구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일단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소비 수요가. 그러면 기업들이 뭐 만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구조적으로 떨어진다. 반면에 이제 은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정기 예금 들으면은 단기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결과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김프로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테이퍼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금 더 이상 단기 채권 안 사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단기 금리 올라가고 그게 더 증폭되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19년 4월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 그 이 대권이 바뀌면 또 테이퍼링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한 거였었고요. 리세션은 아닌 것 같고요. 구조적인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업 은행들의 주수익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싸게 돈 받아가지고 기업에 비싸게 빌려주는 장단기 금리차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NIM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라지게 되면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 가격 올려줘야죠.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 그러니까 금리 낮춰가지고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금융기관이 볼모구나.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일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 프로젝트 그만큼 없다는 거죠. 투자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스타트업의 탄생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 초반 이후에 미국에서 850개의 그 스펙이라는 게 상장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600개는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인수할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당한 스타트업을 그렇군요. 못 찾았다 이렇게 보는 우리 한국은 스펙을 상장시킨 다음에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못하면 상폐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해산하고 이제 거기 자본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걸로 판매하는 거죠. 판매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도권의 탑다운식 시스템으로는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그만큼 한계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웹 3.0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웹 1.0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그냥 받는 탑다운으로 받는 거고요. 웹 2.0이라는 건 서로가 우리가 콘텐츠를 함께 그렇죠. 제작하고 예.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고 있는. 그런데 예. 웹 3.0이라는 거는 개인이 스마트한 그 맞춤형 정보를 받아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금융이라는 것도 이제 위험의 인내력이 낮은 그 금융기관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 금융기관은 사실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개인이 맞춤형 정보를 받아서 직접 자기가 분산 투자하게 되면 훨씬 그 쉽게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의 어떤 그 제도권에서 바텀업의 어떤 민간 중심의 경제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권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규제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스타트업 관련된 스마트한 정보를 개인한테 줘라. 네. 그리고 그냥 뭐 그 규제는 풀어라. 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스타트업 쪽으로 돈이 훨씬 쉽게 그렇군요.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네. 사실 그 스펙이라는 것이 그 중간 단계죠. 네, 뭐 지금 스펙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너무 거품이 심하고 뭐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펙이라는 거는 뭐 그 거래소에 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펀드를 먼저 상장시키고 펀드에 모인 자금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스펙을 운영하는 전문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싸게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건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 기업들을 싸게 투자하려면 먼저 사모시장, 그러니까 프라이빗 마켓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이 퍼블릭 마켓, 즉 공모 시장에서 이제 스펙을 이용해서 열어 놓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스펙은 상장 후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에 스타트업 인수를 마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딜이 실패하거나 인수 대상이 투자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네. 환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환매가 증가한다. 즉 물건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기 기업 투자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연금조차도 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연금도 여기 이제 들어가요? 초기 기업 예, 예. 그러니까 스펙 사고 막 그러죠. 근데 2021년 미국에서는 스펙 상장이 처음으로 전통 IPO 규모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기는 뭐 엄청난 거죠. 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예, 예. 회사들이죠. 그 중에는 뭐 밸류에이션 문제라든지 밸류에이션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우리 투자를 그러니까 힘들게 한 회사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좀 성장했을 정도면 이미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기업을 찾느라고 이렇게 열기는 많은데 물건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부실해지는 사태도 있었고 그렇군요. 뭐 지금은 전쟁 쇼크 때문에 스펙 시장이 좀 얼어붙은 부분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초기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인기는 저는 사실 스펙의 인기가 회복될 전망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스펙을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IPO에 자신 있는 스타트업들은 기업 가치가 낮을 때 내가 굳이 스펙에 상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더 키워서 정식 IPO로 들어가겠다 이런 기업들도 그렇군요.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일단 스펙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안정화시켜 놓고 내가 좀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네. 하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상장 기업을 초기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스펙을 좀 충분히 이용할 그러니까요.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뭐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스펙을 이제 만들고 투자하게끔 하는 일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얘기를 해보면 스펙을 처음 발기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네. 상장 직후에 사지 말고. 한 1년 정도 지난 거를 사라. 왜냐하면 예. 이제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수 합병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또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네. 자금이 이제 묶이게 되니까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거를 네. 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던데 스펙을 통한
투자, 일종의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떻게 보면 몇몇이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통로가 되는 거니까 관심을 두셔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어쨌든 하방은 좀 막아주는 그런 투자 네. 기법이니까요. 야,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 바이오에 이게 도대체 몇 가지를 한 겁니까? 배터리 재생에 네. 기술주 거품에다가 야, 이거 원래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인플레이션 나비 네. 효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스펙까지. 네. 아, 대단하십니다. 투자 성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알고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시켰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방면의 여러 분야에 좀, 좀 포괄적인 그런 지식을 좀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 기법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방법 또 재무제표 보는 방법 뭐 트레이딩 그 뭐라 그런가요? 테크니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이렇게 수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복잡다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3프로TV가 준비한 지혜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위스덤 칼리지라고. 결국은 현명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지혜에서 오는데 지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방면에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네 분이 함께하면 굉장히 저렴해지니까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참여해서 지혜를 좀 길러보시는데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투자 바이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